96년도 이제 2월 달에 저는 한국으로 오는 밀선을 타기 위해서 중국 이제 대련항에 몰래 들어갔다가 중국 공안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에 잡혀서 저는 북한군 대위였고 정치장교였고 그래서 정치 망명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중국 공안 당국에서는 저중 북한과 중국과의 그런 그 협약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 정치 망명 같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 고로 당신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중국 대련 감옥에서 약 40일 동안 이제 취재를 받고 조사를 받고 중저 국경 지역인 더문으로 이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8일 동안 조사를 받고 더문 다리를 건너서 북한의 국경 지역인 언성보위부에서 또 8일 동안 취재를 받고요. 그래서 저는 그 초기에는 저에게 아무 신분도 확인할 게 없으니까 제가 군인이었다는 것 본명을 숨기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꽤나 심하게 때리고 있어요. 그런 이제 기초 조사를 위해서 저들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저처럼 자기 신분을 속이려 들거나 그러면 이런 말할 수 없이 심하게 이제 때리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사실 이제 굴복을 해서 제 본명을 말하고 제가 620 훈련소 작가였다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있던 부대로 이제 호송이 됩니다. 제가 있던 부대로 호송이 되고 부대 가서 북한만의 유일한 거죠. 동지 심판.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인민 재판이라고 그러고 군대에서는 동지 심판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해부된다고 본 부대로 끌려가다가 기차에 이제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려서 다시 9일 동안 북상을 하고요. 뭐 기차도 꼭대기도 타고 달구지도 타고 걷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국경 지역까지 와서 중국을 건너서 약 50일 만에 다시 중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또 다른 탈북 생활을 하게 됐죠. 3년 동안 중국에 있었는데요. 뭐 별의별 일을 다 했죠. 탈북자들은 그런 상황에서는 북한 보위부에도 쫓겨다녀야 되고 중국 공안의 눈길도 피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면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대사관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러고 그야말로 국적이 없는 생활을 참 안타까운 생활인데 그걸 한 3년간 하다가요 여기 삼촌을 찾게 됩니다. 삼촌을 찾아가지고 자구나 부님이 이제 중국으로 와서 가짜 여권을 만들어서 저를 이제 데리고 오는데 이제 서해 성공을 하죠. 그래서 중국 생활 3년을 마치고 1999년 2월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